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5일 14시에 시작하는 LG 대 두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LG의 타격이 부진한 가운데 상대 투수인 곽빈의 등판이 추가로 난항을 예상시킨다. 한편 켈리는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아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데 이는 두산의 타선이 최근 장타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두산의 약점은 불펜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도 이승엽 감독이 홍건희를 사면투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두산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5일 14시에 시작하는 SSG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SSG의 불펜은 현재 상황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다. 송영진을 투입한 것은 선발 투수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비록 심리력의 투구가 엉망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타격전으로 전개된다면 불펜이 약한 SSG가 불리하다. SSG는 아마도 우천 취소를 노리고 한 선발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NC는 다른 정신 무장의 접근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NC 11.5오버를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5일 14시에 시작하는 삼성 대 롯데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연이은 두 경기에서 삼성의 불펜이 무너지면서 삼성은 자존심이 상당히 상처받은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필승을 외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롯데는 좌완 상대로 강하지 않은 팀이라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선도훈이 선발로 나온 것은 비를 확신한 롯데의 선택이겠지만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예상 밖으로 꼬일 수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삼성은 어린이날에 승리를 거두고 있고 롯데는 패배한 바 있다. 저는 삼성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5일 14시에 시작하는 KT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KT의 타격은 현재 살아나고 있는 반면 키움의 타격은 다시금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6성명 공략에 실패한 것은 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날 KT는 꾸준한 득점을 보여주었고 윤석원을 공략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에 어린이날 매치에서 키움이 완승을 거둔 적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저는 KT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5일 14시에 시작하는 기아 대 한화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기아의 타선이 폭발했다. 그러나 이틀 연속 폭발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가 류현진이라는 것은 버거운 부분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호투를 하는 윤영철은 한화 상대로 강하며 낮은 점수 경기에서도 뛰어난 투수로 알려져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